안녕하세요. 나이나이 재원입니다. 왜 캠을 켰냐? 아이인 여러분들이 제가 요리하는 거를 이제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추석 맞이로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요리가 추석에 잘 어울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전을 해볼 거예요. 재료들을 제가 직접 많이 사왔습니다. 산적꼬치도 만들 거고요. 호박전도 할 겁니다. 또 김치전도 또 해볼 거고 동그랑땡이 붙여서 뭐 하세요? 물을 흘렸습니다. 나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쿠키 찍는다면서? 쿠키 영상이라니까 쿠키가 아니라. 나 부끄러워질라 해. 나는 맨 처음에는 쿠키를 굽는다는 줄 알고 막 하나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너의 입맛을 배려해서 맛살이 없는 버전도 만들. 아싸! 김치전도 해줘요. 당연히 있지. 김치도 샀지. 참치 넣지 말고. 알겠어. 저번에 제가 참치 넣은 김치전을 태연이한테 먹였어. 바로 퇴퇴퇴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볼 건데, 뭐부터 하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겠죠? 호박전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을 씻어왔고요. 위에다가 홍고추로 데코해서 호박전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근데 지금 호박전은 처음 만들어봐요. 아마 이 호박전은 내 멤버들한테 줬을 때 가장 인기 없는 메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나 호박전 좋아해. 진짜로? 할걸? 그리고 또 이제 민준이가 또 이제 야채가 들어간 민준이가 이제 손도 안 되기 때문에 동그랑땡도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좋아. 민준이랑 태훈이의 입맛도 맞추고 야채 또 많이 들어간 포치여도 잘안 먹네. 홍고추도 데코용으로 쓸 거니까 좀 어서썰리게. 아이님분들은 칼질 잘 하시나요? 저는 기가 시간에 배웠죠. 그때 배웠던 약간 정석대로 하려고요. 약간 이렇게 손가락 구부려서 재료 잡은 다음에 TV에 나오는 셰프님들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주영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요리를 하지 말아라. 뒤에 주영이가 있어요. 달걀 풀어줄게요. 부침가루를 먼저 호박에다가 묻혀줘야 돼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옛날에 설날 콘텐츠 때전 만들기 하고 남은 부침가루입니다. 전할 때는 기름이 너무 익어야 되는 거 아시죠? 기름 맛이 좋다. 농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치, 그치. 제 잘못입니다. 나는 땅콩보다 따뜻한. 아이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짜잔. 이게 찍으면서 요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게 요리 신경 쓰려, 카메라 신경 쓰려 이게 쉽지 않네. 와. 와. 첫 번째 던이 살짝 오버크. 오버크? I love it. 약간 부끄러운 결과물인데 이거. 어떻게? 첫 번째 호박전은 살짝 실패.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오케이. 재도전. 재도전. 호박이 진짜 생각보다 금방 익네. 한눈 팔면 바로 이게 타버리네. 오케이. 두 번째 도전. 두 번째는 좀잘 되길. 네, 제 호박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짜자잔. 어때요? 좀 그래도 구색이 나오죠? 지금 베리가 먹고 가는데 맛있다고 해줬어요. 다음에는 무슨 전을 할 거냐? 동그랑땡에 그냥 계란물 묻혀서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나요? 지금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랑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쉽지가 않네요. 역시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다 모두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동그랑땡도 계란물 묻혀서. 익으면 다시 시키겠습니다. 짠짠. 지금 목이 말라요. 탄산수 한 잔. 저거 뭐야? 호박전. 진짜 싫다. 호박전은 널 위한 건 아니고, 너는 동그랑땡이랑 김치전, 산적꼬치도 만들 건데 있다가, 태연이가 맛살을 못 먹으니까, 또 맛살 없는 버전에 또 그것도 만들 거야. 단무지도 빼버려 주세요. 단무지 없는 버전까지 태현이랑 너를 위한 꼬치를 만들게. 아,
아, 아유 난리 났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초보라. 동그랑땡 환상. 간 보느라 이거 다 먹겠어. 이거 간을 한번 봐야 되잖아. 잘됐다. 동그랑땡도 다 끝났습니다. 짜자자잔. 근데 아직 두 가지의 정이 더 남았다는 거. 산적꼬치를 해볼 건데, 햄과 맛살, 단무지, 쪽파를 꼬치에 다 꽂아줄 거예요. 이것도 파 썰어준 크기랑 딱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3분의 1로 자르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근데 이거 언제 하나씩 꽂고 있지? 진짜 막막하네. 나중에 그냥 싹 다 볶음밥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너 맛살 포장돼 있니? 정말 이러지 말자. 네, 지금 이제 꼬치를 만들 건데 하나하나 다 꽂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다 꽂지? 어? 단무지 연유석 봐라? 잘 안 들어가네. 아하 이 자식. 짜잔. 여러분 지금 지영군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분명 빨래 꺼내서 널러 온 건데 생각보다 꼬치를 꽂으려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이거 손이 좀 필요하겠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리가 지나가서 납치했습니다. 태은이, 민준이 전용 꼬치도 만들어야 돼. 민준이는 맛살햄, 맛살햄, 맛살햄. 민준이 전용입니다. 로야채, 맛살햄, 맛살햄. 이건 태은이 전용입니다. 어? 맛살이 또 떨어졌는데? 이번에 제가 썰어올게. 맛살이 이제 없어. 어? 아싸! 그럼 남자를 씹어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씹어먹어. 파도 잔뜩 남았는데. 아 그거 뭐였지? 마늘이랑 파 아닌가? 곰이 먹고 사람 된 거? 마늘이랑 파? 쑥이랑 마늘. 쑥이랑 마늘이구나. 마늘이랑 파. 왜 사람 실수할 수 있지. 유리수는 없냐? 눈 감아서 이가 인척해. 야 어떡해, 니 덕분에 진짜 속도가 두 배로 빨라서 너무 좋아. 넉넉하게 해서 내일 스태프분들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 일을 만든다. 아 진짜 베리봐요. 실수할 수도 있지. 끝났어요. 다시 쓰면 되잖아요. 일을 만들어요. 만들어. 네 여러분 드디어 꼬치를 다 꽂았습니다. 짜잔. 자 이걸로 이제 다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요리가 손이 많이 가고 정신이 없지만 할 때마다 좀 보람이 있어요. 먹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행복하더라고요. 첫 꼬치 입수합니다. 맛있어져라. 하나씩 꽂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 꽂아놓으니까 색이 진짜 예쁘네요. 이쁘긴 예쁘네요. 왜 그래 왜 그래. 어우 왜 이렇게 튀어. 짠, 첫 번째 산적 완성. 짜잔. Not bad. 오케이. 하여튼 본격적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부침가루에 담궈두고 부침가루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번 제대로 붙여볼게요. 본격적으로 투입! 너무 예쁘다. 계속 보고 정리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또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 개 만들고 만나요. 자 여러분 드디어 산적꼬치도 다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잘 됐죠. 입쪽은 민준이 전용 야채 없는 햄이랑 맛살 산적, 여기는 태은이 전용 그 맛살 없는 산적. 이제 마지막 대망의 김치전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든이가 안 먹는 김치를 저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김치전을 만들어 달라고 이든이가 부탁을 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맛있는 김치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김치를 썰어야 되는구만. 양파만 김치만 아닌데 김치를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또 감당 안 되는데 양 너무 많아지는데 또. 아. 네 어차피 만드는 거 많이 만들자. 모자란 거보다 낫지. 엥? 벽에 묻었어요. 참을 수 없어 이런 거. 다 넣으면 되겠다 이거. 다 넣읍시다. 아 쪽파 안 넣었다. 저는 요리가 다 되면은 설거 지옥에 빠질 예정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 마음입니다. 오케이 그럼 김치전 반죽도 완성. 크게 안 하고 작게 할 거예요.
짜잔,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 지호가 김치전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뒤에 결과물들을 보고 지금 너무 뿌듯해요. 역시 요리는 뿌듯함이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김치전까지 완성됐습니다. 김치전, 호박전, 동그랑땡, 그리고 산적꼬치, 그리고 태훈이와 민준이 꼬치. 3시간 넘게 요리했는데요. 제 요리 실력 어떠신가요? 얼른 대답해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뿌듯. 아잉 여러분들, 이렇게 추석 요리를 만들어봤는데 모두 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리짱 재원이었습니다.